파리는 그 헌법이 특이하지, 헌법이. 나 축구 전문 줄 알았어. 파리에서 신난다. 아, 제가 듣기로 파리는 이렇게 지금 노래도 부르시지만 발을 이렇게 발을 구르시면서 발을 밟으시면서 응원하시는 게 그 특유의 방법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그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저희가 그걸 본다면 더 신나서 저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. 잘 해보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발을 동시에 구르니까 아 뭔가 다름이 가장 컸던 게 저희는 이제 소리로서 팬분들의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발을 구르면은 땅이 흔들리면서 그게 저희 발까지 진동이 오고 그러면서 저희 몸까지 그 팬분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게 소리 다음으로 이제 직접적인 몸으로도 느껴지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이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 뒤에 무대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저희가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. 그 상파울로에서는 그것도 해줬잖아. 우리 봄눈 러뷰 안무도 막 아 맞아 유니버스끼리 만들어가지고 여러 도시들 다 그 도시별로 특별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공연장들 중에 하나가 그 저희가 상파울로에서 아마 봄눈이었을 거예요. 봄눈에서 이렇게 love you 하는 안무가 있는데 그런 그 저희의 기존 안무가 아니라 그 상파울로 유니버스가 따로 만들어낸 그 하트 안무가 있더라고요. 제가 공연하면서 앞으로 또 이런 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정말 제 심장이 같이 바닥과 함께 요동치는 순간이었어요. 그냥 평생 이렇게 그냥 공연만 하면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연장에서 서 있을 때의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어요. 계속 행복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. 모국어로 따라해주신 건 진짜 맞아 너무 감사한 일이야. 경이로웠어. 아, 진짜 아, 그만큼 많이 들어야 그치. 이렇게 익숙해지지. 맞아 야 우리가 팝송 가서 외우기 쉬운